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 금리빨 빼고 노효리 씨로 먹어줄게. 예, 예. 여기. 어, 선생님 보안. 아니,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아, 내가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소문..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네.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여기 박진도 오셨나요?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, 이렇게. 아, 네.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성문자가 될 까닭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,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.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권은 있어야 된다, 적어도. 어? 어디 보니까 전과사법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. 이건 안 되잖냐, 이건. 부끄럽지 않냐, 이건. 대통령이 뭘 다 아냐?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,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.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뭔가 그래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.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야,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좀 까먹어야 할 겁니다. 어, 동욱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가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